네, 정관님. 이 대검찰청 분류로 4대 강력 범죄 중에서 흉악범죄가 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으로 나뉘는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범죄 뭔지 아시죠?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아, 이걸 모르시면 안 되는데요. 네, 네, 이 네. 압도적으로 성폭력이 91.7%를 차지합니다. 이건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무부가 성범죄 사건 어떻게 처리하는가가 대한민국 형사 사법체계 근간에 들어간다고 좀 봅니다. 근데 이제 뭐 N번방 사건에 이어서 국민적 공분을 샀던 L 성차씨 사건 때도 그러셨고요. 그죠? L 성차씨 사건 기억하시죠? L 성차씨 사건이요. KBS 보도에서 네네. 말씀했어요. 그때 발표하셨어요.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 엄정히 대응한다고 했고 제가 오늘도 대응시켰습니다. 얘기하셨죠. 예. 근데 이제 디지털 성폭력은 불법 수익 환수 중요합니다. 그렇죠. 아, 이게 이 범죄 수익 규모도 굉장히 크고 그다음에 이제 뭐 범죄 수익이 범행의 동기가 되죠. 그리고 수사 또는 재판 이후에도 또 가해자는 또 가해자 또는 삼자가 피해 영상물의 복원 재유포를 감행하는 요인도 되고요. 이 자료 보시죠.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팀이 조지분의 추정 범죄 수익을 100억 이상이다라고 하면서 언론에 내보냈습니다. 아마 이거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워낙 자극적이었어가지고요. 그런데 2020년 10월 중앙지검 보도 자료를 보면 검찰은 박사방 조지빈 등에 대해서 범죄 수익, 범죄 눈익 등의 혐의로 현금 1억 8,800만 원을 몰수 추징 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이 대부분을 인용했습니다. 근데 법원 선고 후 검찰은 실제 얼마나 추징했을까요? 장관 알고 계시나요? 장관님 알고 계시나요? 위원님, 이런 정도 질문을 하시면서 사전에 질문 답을 안 주시면 제가 이 숫자를 어떻게 맞추겠습니까? 예, 네, 너무 상징적이어서요. 보도에 따르면 7만 원 했다고 네, 합니다. 네. 온 나라가 떠들썩하게 수사하고 범죄 수익이 100억 원이니 어쩌니 발표를 했는데 환수한 건 7만 원입니다. 근데 7만 원이 어떤 돈이냐면요. 은닉된 걸 검찰이 찾아낸 게 아니라 아버지가 영치금으로 넣어준 거라고 합니다. 솔직히 말이 안 되죠. 기억하시겠지만 박사방은 단계별로 등급이 나눠서 입장료를 받았습니다. 적게는 20만원부터 많게는 1인당 150만원이었고요. 당시 수사당국은 박사방 이용자 수를 약 10,000명에서 30,000명까지 봤습니다. 이제 피고인들에 대해서 추징금 집행 내역을 요구했더니 그건 제출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게 감추는 건가요? 아닙니다. 위원님. 진짜 이런 범죄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처단하기 위해서 검찰도 이런 정도의 디지털 성범죄를 직접 수사하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거 못하게 할 이유가 뭐가 있는지 저는 들으면서 계속 생각납니다. 검찰의 문제 이건 지금 추징의 문제입니다. 이 추징은 절절히 수사를 먼저 할 수 있을 경우하고 추징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경찰까지 다 지난 다음에 나중에 뒤붙이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지금 다른 예.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예. 지금 추징과 관련된 얘기를 자, 하고 그러니까요, 있고요. 거기서 이 추징은 예. 철저히 검찰의 업무죠. 추징은 그렇지만 검찰의 능력이고요. 초기에, 그렇죠? 초기에 수사를 직접 할 수 있는 경우하고 나중에 넘어와서 뒤붙이는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예. 지금 박사방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범죄 수익에 대해서 제대로 추적이라도 해야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초기부터 장관님, 좀 수사할 수 있게 해주시면 안 되겠나 싶다는 거죠. 자기 업무라도 충실하게 하세요. 자기 업무를 충실하게 해야 되고 이 추징을 이렇게까지 못하고 있는 거. 여기 지금 반부패부의 범죄 수익 환수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는 이런 정도 범죄는 검찰이 먼저 수사하면 예. 안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2018년에 지금 수사를 개시하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업무와 관련된 거라도 제대로 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검찰과 검사들은 뭐 자기 일은 되게 잘하는 듯이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 업무 자체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겁니다. 1억 800만 원이라고 해놓고 거기서 추징한 게 0원이에요. 위원님, 7만 원이 영치금 그거 한 대한민국 겁니다. 사회에서 본인 재산이 없는데 어떻게 추징할 수 있죠? 실제로 보면 성과는 대부분 이렇게 운용됩니다. 1억 800만 원을 검찰에서 예. 요청을 합니다. 예. 대법원까지 법원에 예. 요청을 했던 거고요. 추징을 하겠다고 한 예. 거고요. 검찰이 공격적으로 한 것이죠. 그렇죠? 파악이 돼 있으니까 한 거잖아요. 그 파악이 된 것도 왜 추징을 못하냐는 얘기고 이 추징과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라든가 아니면은 실적 아니면 어떻게 했느냐라는 걸 요구하는데 하나도 답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뭔가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고요. 그거를 단순히 내가 수사를 안 해서 못한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아니 저는 좀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검찰당에서 넘어왔으면 거기서 하셔야 되는 거고요.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예, 그 부분이 좀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한 가지 더 얘기를 하겠고요. 아, 그 디지털 성폭력
재판방청연대라는 거는 뭐 들어보신 적 없으실 것 같습니다. 이게 디지털 성폭력 관련해서 아시는 게 없는데요. 이 디지털 성폭력 사건에서 형사사법 절차에 실망을 한 여성들 사이에서 재판을 직접 감시하고 알리려는 시도가 생겨나고 있고 이분들이 재판 모니터링도 하고 그중 일부는 피해자 신뢰 관계들을 검찰 조사에 동행하고요. 뭐 지난번에 이제 법원 젠더 법 연구회에서 전문 법관 연수 강연자라도 나서기도 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이분들하고 대화를 나눴고 사실 증인으로도 오늘 요청하려고 했는데 이제 저희가 증인 신청을 받아주지 않아서 못했는데요. 이 검찰들의 사례입니다. 이분들이 잘하는 검찰들도 있었지만 굉장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여기서 보면 사례 2를 보면 공판 검사를 면담했는데 검사는 사건 파악도 제대로 안 돼 있었고 디지털 자료의 기본 다인인 이 JPG, 뭐 MP3, 뭐 KB,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도 의미도 모르더라. 디지털에 대한 기초 지식조차 없는 상태로 일일이 설명하면서 재판 진행해야 됐다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성범죄 피해자에게 불평 촬영물이 완전히 폐기됐는지에 대한 정보도 매우 절실한데 수사기관은 이걸 알려주지도 않더라. 그래서 이제 폐기가 집행됐는지에 대해서 물으니까 담당자로부터 휴지통에 컴퓨터 휴지통이죠. 파일을 하나씩 끌어다 버린다라는 답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냐면 이 수사에 열심히 검사들도 있지만 디지털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도 없는 검사, 이 증거물 확보에 소극적인 검사, 피해자 통보 절차에 소홀한 검사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뭐 모든 검사가 다 잘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엄단을 하겠다, 잘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전반적인 변화는 느껴져야죠. 그 변화가 너무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성폭력이 강력범죄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것도 지금 모르시고 계시잖아요. 아니 그거는 그냥 91.7% 숫자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자 그렇게 4대로 놓고 보면요 성폭력이 당연히 많겠죠. 근데 그게 그걸 가지고 뭐 아냐 뭘 말씀하시는 건 조금 그렇게 좀 4개 범죄 중에서 91.7%를 차지하는 범죄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 숫자가 더 많을 거라는 걸 제가 모르겠습니까? 예. 자체도 잘 모르시고 계신 뿐만 아니라 그건 저를 너무 폄하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도 감안할 테니까요. 이런 식의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 검찰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업무 확장을 얘기하셨어요. 업무 확장이 아니라 줄여놓으셨잖아요. 추진 업무는 엄연히 검찰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도 잘 참고하겠습니다. 7만 원이 많이 됩니까? 영치금 7만 원이? 어떤 사안에서 어떤 과정이 됐는지가 잘 모르시고 하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모든 국민들이 절망하고 분노했던 사람에 대한 추징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추징이라는 거는 가능한 그 문제에 대해서 아니요. 아니요. 자료 안 주는 걸 회피하지 마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요.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왜 7만 원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이유를 모르신 상태에서 그걸 가지고 아니, 무조건 폄훼하시면 예. 이유를 물었는데 답변을 안 하셨던 거예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 잘 참고할 테니까 제가 드린 말씀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